안녕하세요, 한겨 사는 여자입니다. 여기는 북일 기사 식당이라고 완도에서 굉장히 해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사 식당이에요. 백반집인데 반찬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게 그냥 무한 리필 된다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달라 그러면 또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. 맛있게 먹을게요. 먹자. 비빔 소면. 맛 어때? 그냥 그래? 너무 굳어갖고. 간장 비빔. 앱타이저다. 밥 먹을래. 잡채. 여기 보면 고도가 누군지 밥 한술 떠서 아, 진짜 맛있지. 고기는 이거 먹은 다음에. 역시 전라도. 대박. 이거 고등어 맞지? 뭐야? 고등어에다가 김치를 싸. 진짜 맛있다. 여기 김 그장에 맞아. 나도 갈치속전 넣으려고 그랬는데 통했다. 감 넣고 조금만 갈치속전 짜면 밥 더 먹으면 된다. 진짜 맛있다. 나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번엔 새우. 맛있다. 새우 올리고 김장 올리고 난 김치 고추가 안 썰려 있네.
청양 고추. 오빠 그냥 막 해도 돼? 괜찮아. 신랑이라고 다 안 돼. 나는 이렇게. 맛있지 뭐. 전라도 아까 김치도 왔잖아요. 젓갈 김치 같이 이렇게 해갖고. 근데 진짜 맛있다. 이번에는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. 가져다 주신대? 잡채도 더 달래고 싶다. 전라도 김치지. 게장. 게장 진짜 좋아하는데. 맛있긴 맛있다. 밥에다가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목씨 잡채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어요? 감사합니다. 더 달려면 이렇게 더 주세요. 최고. 아, 완, 여러분 완도 여행 해남. 여기서 해남이지. 해남 여행 오셨으면 좋겠다. 보니까 여기가 인심도 되게 좋더라고. 이건 뭐지? 아, 꼬막 안 주시고 이거 주셨다. 이게 뭐지? 황태포 그런가 보다. 이것도 맛있어, 이거. 고등어살 올리고. 어, 김치 큰데? 감사합니다. 이렇게 덮어서. 아, 이 좀 크다. 아니. 진짜 맛있다. 갈치 속도 좀 넣어볼까? 초장을 뭘 찍어 먹으라고 주시는 거 같은데. 초장? 네. 뭘 찍어 먹어야 하시지? 뭔가 약간 투박한데 정이 느껴지는 맛장. 원래 손맛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계란 반숙인가? 약간 반숙이네. 그렇다면 밥이랑 계란이랑 김치. 얌전 떨면서 먹을 수가 없어.
진짜 맛있다. 백종원 선생님은 좋겠다. 그치?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 다니잖아. 잡채는 진짜 맛있다. 간 되게 잘 맞지? 일반 식당에서 주는 그런 말린 잡채 아니에요. 따끈따끈해. 집에서 민망한 잡채. 집에서 한 맛이야. 괜찮아. 이거야? 물 줄까? 아, 이제 다 맛있네. 짜증 나네. 백종원 선생님이 짜증 난다는 말이 이 말인가? 지금 내 손이 10개고 입이 한 5개여서 막 먹고 싶어. 그러냐? 맛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 아니야? 우리는 밥을 먹고 또 온 거잖아. 황태. 딱 하나 올려 먹으면 간도 맞고 얼마나 맛있겠어요? 맛있어. 일단 다 밥도둑들이다. 뭐야, 반 잘라 먹을까? 집어줘. 가져가시오. 나 큰 거 먹으면 안 돼. 아, 이게 더 큰 거야. 그렇지. 너무 큰 거 먹어. 욕심쟁이. 아, 여기서 더 먹어야지. 나 지금 고민이다. 이따가 목포 가서 게살 비빔밥을 먹어야 되는데, 더 먹으면 목포 가서 못 먹을 것 같아서. 그럼 먹어. 자기 먹으면 치면 먹는 거지. 다 먹었잖아, 근데. 되게 웃긴다. 다 먹어놓고. 이런 사람도 있어요. 다 먹어놓고서. 아씨. 아, 나는 한 그릇 더 얘기를 한 거야. 한 그릇 더?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인상이 써지지? 맛있어 말이야. 마블이는 갈치속도 매력 있는 것 같아. 갈치속도 오, 잡채 고기 있었어. 맛있었어요.
전체적으로 집에서 오랜만에 시골 집에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좀 한상 떡하니 차려준 그런 맛? 약간 시골의 맛? 그치? 어, 정갈하고 예쁜 한적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약간 투박하고 할머니가 엄마가 해주신 그런 음식들 같았어요. 가격이 8,000원에 비해서 가족들도 굉장히 많고 이 정도면은 나 이 지역에 살면 맨날 올 것 같은데 두길 기사 식당 네버에 찾으면 나오고 나올 거예요. 가서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저희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안녕!